안녕하세요. 팀 GPT에서 녹화를 담당하고 있는 오영민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이트는 TinyBank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. 보기에는 얼핏 우리가 흔히 보던 웹사이트와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. 여러 가지 버튼이 있고 메뉴가 있고 그리고 뭐 약간의 어떤 애니메이션이 있는 그런 은행 그런 사이트죠. 그런데 이건 굉장히 특별한 사이트입니다. 어떤 점에서 특별하냐니까 첫째는 일반적인 웹사이트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, 즉 프로그램입니다. 그리고 모양은 웹사이트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상 알맹이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. 어떤 프로그램이냐니까 지금 보시고 있는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VS 코드라고 하는 편집 도구입니다. 이 도구로서 작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언어는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하고 있고 문법은 앵귤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도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앵귤러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만든 바로 그 프레임워크, 그 도구입니다.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아주 예쁜 자바스크립트 다음 버전의 어떤 웹 표준 언어이고 아직까지 표준 아닙니다만 거의 표준이나 다름없는 상태이죠. 그리고 또 하나,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VS 코드라고 하는 아주 예쁜 훌륭한 툴입니다.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제 서버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 이 서버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이트, 웹사이트처럼 생긴 웹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앞으로 1년간 진행할 이행이 지금 이렇게 예쁜 사이트, 이 사이트의 디자인은 구글의 머티리얼 디자인이라고 하는 또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. 이 사이트, 이렇게 예쁜 사이트가 실제로 어떤 뭐예요? 하나의 완전한 프로그램, 은행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하는 과정들을 365일,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, 그렇죠? 그렇게 365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은행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,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사이트가 앞으로 변모하게 될, 바뀌게 될 은행의 특징은 오픈소스입니다. 모든 소스코드가 투명하게 공유될 거고, 그리고 예대 마진이나 수수료가 없습니다. 은행의 가장 큰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수익원들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리고 이자율은 굉장히 높고 반대로 대출 이자율은 굉장히 낮습니다. 스마트폰과 인증 과정이 통합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더 이상의 로그인 과정도 필요 없고 전화번호가 꼭 계좌번호입니다.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생계좌와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. 어떻게 그러냐니까 이 은행은 글로벌 뱅크입니다.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가 있고 전 세계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구와도 실시간으로 자금을 주고받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은행입니다. 굉장히 기능도 혁신적이고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한 초대형 은행이지만 가장 큰 특징은 자율주행 은행이에요. 그래서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운영하게 되는 은행입니다. 앞으로 이 여행을 저희들하고 1년간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립니다. 그런데 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좀 필요해요. 산에 가기 위해서도 등산복을 입고 그리고 도시락도 챙기고 해야 되잖아요. 앞으로 1년간의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는데 그 준비물에 대한 설명이 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. 감사합니다.